언제부터 이제 하시는 겁니까? 9월 10일, 11일 추석 연휴예요. 아, 연휴에 하는군요. 서울 공연 스타트한 다음에 부산, 대구, 광주, 인천. 아, 공연은 너무 기대돼요. 네. 뉴욕, LA, 애틀란타. 아, 근데 진짜 해외에 뭐 이글스, 네, 뭐 롤링스톤처럼 이렇게 송골매가 또 투어를 시작하고 아, 제대로 결혼한다니까 진짜 너무너무 좋네요. 아, 저도 야. 오늘 진짜 이렇게 오며 가며 이렇게 뭐 그렇게 잠깐 뵌 적은 있어도 이렇게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렇게 오랜 동안 얘기한 적은 없는데 오면서 물어보더라고요. 유재석 씨 만난 적이 있냐고. 그래서 딱 한 번 만났다고 해서 저 만난 거 기억 안 나시죠? 어디서? 왜냐하면 그거 얘기를 해줄게요. 유재석 씨는 유명인이고 나는 일반인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쳤어요. 그럼 만난 게 아니죠. 상가집에서. 상가에서 지나쳤어요. 네. 아, 죄송합니다. 아, 근데 그걸 만났다고 그러시면 일방적으로 선배님한테 뭐 옆에서 보신 거네요. 그래서 나만 본 거죠. 아니, 제가 뵀으면 인사를 당연히 가서 아, 형님 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인사를 드렸어요. 그때 부부가 같이 오신 걸로 기억해요. 네? 사모님하고 같이 오신 걸로 기억해요. 아, 경훈이하고 제가 같이? 네. 아, 네. 그... 저 혼자 갔는데요. 아, 그래요? 아니, 여자가 있었는데. 아유, 큰일 났다. 이 사람. 아니, 제가 설마 상가지 후배가 있었겠죠? 후배가 있었거나 아, 뭐 그렇겠죠. 동료가 있었겠죠. 그러니 아, 잠깐만. 아 근데 마지막에 마지막에 이렇게 우리 프로그램을 엉망진창 만들었고 제가 상가집을 다른 여자분이랑 아, 제 옆에 여자가 있다니요. 어, 이거 위험한 얘기. 아니 그니까요. 아. 지금 이게 아니 갑자기 지금 저희가 마무리하고 퀴즈 풀라고 그랬는데 아니 어, 마무리합시다. 아, 네. 나에게 송골매란. 구창모에게 송골매란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입니다. 아.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 버린 거죠. 내 가는 길이 바뀐 거죠. 우리 배철수 씨에게는 송골매란. 내 젊음의 분신. 어쨌거나 그래도 송골매를 할 때는 제가 젊었을 때니까 그 얘기를 막 하는 동안은 나이 들었다는 생각을 안 하는 것 같아요. 이 젊어지는 것 같은. 저는 밴드 하는 내내 옆에서 구창모 씨가 노래하고 있으면 참 노래 잘한다 이 생각을 했어요. 매일 들으면 또 지겨울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한 번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 무대에서도 구창모 씨가 노래하는 걸 보고 있는 게 행복할 것 같아요. 당신의 숨결은 제 노래를 듣고서 이제 반했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먼저 반했을 거예요. 아마 예선전 할 때요. 예선전 할 때 제가 먼저 끝나고 드럼 치면서 노래를 흔드니까 너무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 음악이 이런 데 있을 수가 있으나 깜짝 놀라요. 가장 나를 잘 알고 나를 가장 많이 이해해 주는 친구가 배철수예요. 그런 친구가 내 옆에 있다는 게 그래서 좋아요.